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이제 강의를 현업에서 하고 계시고 또 세일즈도 하셨고 그걸 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예비 강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팁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뜻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네. CS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뭐 영업이라던가 네. 뭐 다른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남성분이시기도 하고 네. 또 세일즈도 계셨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남자분들도 강의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하죠. 그럼 주로 네. 남자분들은 어떤 분야의 강의, 어떤 주제의 강의를 많이 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현재 이제 천안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강의, CS 강의를 현재 매달 CS 강의를 네, 매달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5년째. 대박이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개월 못 했죠. 못 했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서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CS 강사하면 다들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오시는데 멀끔한 사람이 양복 입고 와서 CS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여성분들도 좀 수월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이야기가 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분야에 상관없이 CS 강의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남자분들이 CS 강의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구독자분들이 저 남잔데 CS 강사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사내 강사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사내 강사들은 사실상 좀 여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많은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 백화점에서 백화점 그 서비스에 가장 주축이 되는 그 업종에서 5년 동안 그 CS 교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하셔도 된다. 매달 창작의 고통은 있습니다. CS를 그 똑같이 뭐 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정말 똑같은 많은... 사람을 5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하시다. 그 참작의 고통이 매달 진짜 5년을 같은 사람을 예, 네, 같은 사람을 대단하시다. 한 시간을 하는데 사실은 한 맨 처음에는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어서 좀 같이 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그 한 시간 강의를 해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콘텐츠 개발에 네. 대한 그 노고가 엄청나셨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한 몇 개월 쉬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좋으시다. 네, 좀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남자 강사분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교육도 많이 들으시고 자기개발도 워낙 하시니까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네.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교육만큼은 꼭 추천한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강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우리 예진 대표님께서 하시는 CS 강사 과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CS 강사 과정을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이제 세일즈 교육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좀 배워야겠다라고 그래서 서울의 기관에 가서 이제 CS 강사 과정 양성 과정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CS가 이렇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가장 베이스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최소한 강사로서 이제 강의할 때 갖춰야 될 태도나 모습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는 CS는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CS 교육을 하지 그렇죠. 않더라도 CS 강의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청중과 호흡하는거나 내가 이제 복장이나 최소한 내가 강사로서의 자세나 이런 걸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CS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곧 세일즈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강의 세일즈 할 때도 교육 담당자가 저 사람은 교육 뭐 이제 강의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실제 제안서를 내는데 왜 태도가 저렇지? 왜 모습이 저렇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교육 담당자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는 CS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사 양성. 예, 예진 대표님께서 이제 만약에 CS 강사가 양성 과정을 이곳에서 운영하신다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저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혀 이게 예기치 않은 이야기들인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네, 진짜로. 근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강사들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네. 그런 강사 양성 과정을 들어서 좀 강사로서의 역량을 좀 다져보는 네. 거.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 그게 꼭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필수다. 필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직접 해보시니까 그걸 느끼신 거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CS에 대한 기회도 많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서비스 쪽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인 게 있는데 남자분들이 그냥 세일즈나 다른 업종에 계시다가 서비스 직이 아닌 다른 업종에 계시다가 만약에 강의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베이스는 CS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강사들이 CS 강사를 하다가도 CS 플러스 뭐 많이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교. 근데 기본은 CS여야 된다. 기본은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강의를 위해서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건 나 자신을 위해서 CS가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얘기나 뭐 드리고 싶은 얘기나 홍보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소진 대표님의 이곳이 정말 그 이렇게 스터디도 이루어지고 맞아요. 강사 양성도 잘 이루어지고 여기서 좋은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강사분들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TV에도 나오고 정말 물론 이제 대표님도 나오시지만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맞아요. 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찌됐건 많이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배우러 다니고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이제 다른 외부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올 것이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의 모습처럼 반드시 옵니다. 강사는 개발을 꾸준히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준비한 열린교육센터 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어렵다.